교재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10번째 섹션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거기 써 있네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책이나 뭐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었죠. 책 돌리는 거요. 저는 안 돼.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돌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예요. 우리 체육 시간에 뭐 기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준. 정시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다 피벗이에요. 예. 우리 모니터도 회전하는 거 아세요? 이 모니터도 좌우로 돌아요. 예. 그래서 가로보기, 세로보기 다 돼요. 요거 피벗 모니터입니다. 비싸요. 저 건너편 강의실은 피벗이 안 돼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높낮이도 되고 회전도 되고 편해요. 예. 자, 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부분합 배웠으니까 부분합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부분합 하고 싶으면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부분합 할 것 같아요? 격리부, 인사부, 격리과, 뭐 격리과, 인사과, 영업일과, 기획과 부서별로 있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부분합을 할 수 있죠. 또 직급별로 할 수도 있죠. 1-1직급, 2-1직급, 뭐 3-1직급 쭉 직급별로 부분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분합을 하려면 두 번 해야죠. 부서명으로 한번 해야 되고 직급별로 한번 더 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부서명이 나오고 가로로는 직급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는 부서, 여기는 직급. 자, 색깔을 보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부서, 여기는 직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쪽에는 직급, 저쪽에는 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필요 없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정렬을 하려니까 힘든 거야. 정렬을 하니까 힘든 거야. 정렬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블록을 잡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 원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요 이렇게 없으면 여기 비어 있으면 그냥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블록을 잡고 한다라는 거죠. 이번엔 삽입입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 그림 피벗 테이블이 하나 있고 글자 피벗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글자를 눌러보시면 두 개가 보입니다. 시험 문제 피벗 테이블 하시오. 그럼 이거 하시면 되고 피벗 차트 하시오. 그럼 아래 거 하시면 돼요. 이 둘 중에 위에 거가 이거예요. 위에 거. 자, 여기는 그림이라는 그림하고 글씨가 하나예요. 근데 얘는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다른 데도 많아요. 다른 데도 보시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나눠져 있는 데 있고 어떤 거 붙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거 붙어 있지만 얘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여러 개 중에 첫 번째가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랭크 함수에서도 는 컴마 마지막 컴마 찍으면 0이냐 1이냐 위에 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위에 거가 기본이다. 자, 피벗 테이블 누릅니다. 이렇게 떠요. 이 블럭을 잡은 이유가 얘를 가지고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고 갔으면 이렇게 클릭만 해놓고 피벗 테이블에 갔으면 블럭을 엉뚱한 데 잡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블럭을 잡고 가자 이거죠. 블럭을 잡고 가자. 자, 기존 워크시트에다 할 거예요.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출력을 따로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시험은 항상 기존 워크시트에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에다 할 건지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A의 20번째에다 클릭하세요. 자,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새 워크시트에다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라고 클릭을 하시고 문제지에 보면 A의 20번째요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걔를 클릭하시면 알아서 글자가 쇽 들어가요. 내가 거기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123페이지 그림 보시면
A20번째 셀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라고 떠 있어요. 됐죠? 확인. 확인하려면 취소니까 확인 필요 없지 뭐. 그럼 밑에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게 생겨, 이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그 제목줄 있죠? 제목 끌어다가 당길 수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닫아도 되고, 닫은 거는 얘를 누르면 생기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이 대화 상점. 자,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번 볼게요. 2월 급여 계산 내역표를 이용하여,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이름이 있네. 이름은 어떻게 하래요? 필터. 이름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잘못 놨어. 이름이 아닌데 잘못 갖다 놨어. 그럼 얘를 끌어다 던져버리면 사라지고요. 자, 이름을 모르고 열레이블에다 갖다 놨어. 그럼 이름을 다시 보고서 필터로 가져가시면 돼요. 옮기시면 되고. 안 와야 될 때 모르고 왔다 그럼 밖에다 버리면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 부서명. 또 부서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행 레이블에. 그 다음에 직급은 열 레이블에. 아까 됐잖아요. 보세요. 됐잖아. 나왔잖아. 아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요 시그마 값에는 상여금 가져오고 실수령액 가져오고 가져왔죠? 그런데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더니 무조건 함수는 합계로 나와요. 부분합도 합계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하고 평균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상여금을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꾸는 방법은 여기 얘를 클릭해가지고 얘를 클릭해서 저 밑에 있는 필드값 설정하는 거 있어. 화면 밑에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이 글자 있죠? 이 글자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떠요. 최대값으로 바꾸는 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아니면 필드 설정이 있어요. 이 동네 여기 상여금 동네잖아요. 여기다가 필드 설정 눌러서 여기에서 최대값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값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로 바꾸래요? 최대값으로 바꾸어라. 상여금은 최대값으로 바꾸고 실수령액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라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 하셔도 되고 저 위에는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값필드값 설정하겠다 들어가서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필드값 설정 눌러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래요. 이게 1차야, 1차. 여기까지는 하셨나요? 즉, 여기는요, 그냥 표에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갖다 놓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부분학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서별로 정렬을 해야 되고, 직급별로 정렬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는, 부서가 4개 부서가 있고 직급은 이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여기는 뭐야? 기획과는 1:1 직급이 없나봐. 1:1급이 없나봐. 또 경리과에는 2:1급이 없나봐. 없으니까 비어있는 거지. 있는 데는 보일 테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끄트머리에 가로 합계가 보이고요. 이쪽에는 뭐가 보이죠? 세로 합계가 보이죠? 가로, 세로 합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지 뭐니까는
행, 열의 총합계, 가로 합계, 총합, 열의 합계는 빼래요. 가로, 세로 합계는 보이지 말래. 그때는 어떻게 가냐면 이거로 갑니다. 옵션. 아,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워크시트고요. 얘는 피벗 테이블이고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야 저 상단에 피벗 테이블 메뉴가 별도로 떠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옵션 누르세요 라고 할 텐데, 어? 선생님 옵션이 없어요. 아니죠? 아래를 클릭하셔야 돼. 그리고 저 상단에 옵션에 가시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 나와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요양미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표시하지 말라 그랬죠? 얘 빼주시면 돼. 얘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제일 잘 나와요. 두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서 빈 셀에다가 뭐 별표를 3개 넣어줘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레이블 및 이거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 나와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럼 체크하면 되고, 빈 셀에는 별표를 몇 개 넣으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별표 몇 개 넣어주시면 돼요.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양비 필터에는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자, 이때 요거는 해제하고, 요건 체크만 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비어 있든지 상관없으니까 요거 해제하고 하게. 그럼 여기 세로 합계 사라졌죠? 저 끝에 가로 합계 사라졌죠? 합계 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들 쭉 블럭을 잡아볼게요. 숫자들 쭉 블럭 잡으면 이만큼 블럭이 되는데, 숫자들 블럭 잡았잖아요. 근데 얘들을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으래요. 그러면 홈에 가서 뭐 하면 돼? 요거 쉼표 스타일. 그럼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콤마 찍히잖아요. 그렇죠? 요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돼. 그 다음에 저기 디자인 가시면,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옵션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그것 하나, 둘, 셋, 보통 6번이라고요? 여기 가서 밝게 말고 보통 6번. 밝게, 보통, 어둡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에 1, 2, 3, 4, 5, 6, 6번 가래. 마우스에 떠. 보통 스타일, 피벗 스타일 보통 6. 이거 하래. 클릭하시면 돼요. 모양새 이렇게 꾸며진다고. 그러니까는 책에서는 요구하는 게 피벗 스타일 보통 6을 지정하시오. 그러면 피벗 스타일이라는 그 디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홈탭에 가서 블럭을 잡아서 뭐 하라고 써 있냐면 쉼표 스타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쉼표 스타일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 막 정신없어요. 이것도 정신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기출 01. 교재 130페이지로 갑니다. 자, 데이터가 지금 위아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나요? 그래서 블럭 잡겠습니다. 블럭을 잡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A21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21번째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제품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요. 놨어요, 지금요. 판매 일자는 행에다 놓으시고요. 판매 형태는 열에다 놓으시고요. 이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먼저, 반품 수량 나중에. 근데 둘 다 합계 구하는 거죠?
둘 다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안 고쳐도 되죠? 자, 근데 지시사항이 또 바뀌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판매 형태 밑에 있는 시그마 값 이 기호를 어디로 옮기래요? 행 레이블 판매 일자 밑으로 끌어다 놓으래요. 달라졌어요, 모양새가. 아까는 판매 형태 밑에 여기 합이 나왔는데, 이 합계를 어떻게 했다? 판매 일자 밑으로 가니까 날짜 밑으로 나오는 거야, 날짜 밑으로.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해결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판매 현황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는 필터에 맞고, 행에다가는 판매 일자, 열에다가는 판매 형태, 값에는 뭐뭐뭐, 그리고 시그마는 행 레이블로 했어요. 자, 빨간색 삼각형 그림 첫 번째 A21번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보고서 레이아웃 얘기 나왔네, 그렇죠? 자, 보고서 레이아웃이 어디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자, 디자인에 가보세요. 어차피 피벗 테이블에 관한 문제니까 홈서부터 보기까지 볼 거 없어요. 옵션 아니면 디자인 여기입니다. 그럼 디자인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거 클릭해서 뭐를 하래요? 개요 형식으로. 여기 있네, 개요. 시험 문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테이블로 하셔야 되고, 압축 형식으로 하시면 압축을 하셔야 되고, 개요로 하시오 그럼 개요로 하셔야 돼요. 출제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숫자. 숫자 있어요, 여기 숫자? 이만큼? 이만큼 숫자 있잖아요, 이만큼 숫자. 이 숫자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쉼표 찍으라는데? 홈에 가서 쉼표 찍으라는데?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부품도 있고 완제품도 있죠? 판매 형태 가서 부품은 빼래요. 완제품만 보여주라고 써있잖아. 우리 자동 필터에 가면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그래서 부품, 완제품 둘 다 보여주지 말고 완제품만 보이니까 부품은 빼고 확인 누르면 이제 완제품만 쫙 보이거든. 그렇죠? 또 하나 남았어요. 월별로 그룹질해요. 여기 날짜 있잖아, 날짜. 날짜에 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룹 있어요. 그룹. 그럼 월에 지금 체크되어 있나요, 월에? 다시 누르면 월이 하얗게 돼요. 하얀 거는 빼지는 겁니다. 월을 클릭하시면 돼요. 파랗게 돼 있으면 월별로 선택한 겁니다. 일별로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연별도 아니고 월별만 하면 되잖아요, 월만. 그 월에만 파랗게 돼 있으면 돼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월별로 쫙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거래처가 판매 현황 거래를 내역을 봤더니 한 5,000건 들어있어요. 한 10만건 들어있어요. 이거를 요약 정리하고 싶은 거라 연도별 2015년 1월, 2015년 2월, 3월, 4월, 5월에서 현재 거래된 내역이 몇 건씩 발생했는지 요약 정리하려고 그래요. 피벗 테이블 아니면 부분합은 또 어려워요. 부분합은 또 어렵단 말이야. 어쩔 땐 부분합이 편한 것도 있는데, 그냥 거래처 목록 개수만 계산하라 그러면 부분합은 하면 되지. 근데 지금처럼 월별, 판매 형태별, 담당자별 막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 가로 세로 섞어버리면 그럼 부분합으로 못 구해요. 피벗 테이블 외에는. 자, 피벗 테이블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아까 여기 완제품인데, 완제품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납품 수량인가요? 완제품 좀 처음에 1월 4일날 발생한 게 350개하고 170개잖아요. 제가 350을 아직 쓰고요. 35,000으로 바꿔보고요. 얘는 17,000으로 바꿀 겁니다. 100배씩 늘렸어요. 여기 바뀌었어요? 여기서 죽어라고 썼잖아, 제가. 여기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잖아요.
피벗 테이블에 원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결과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옵션에 가서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 주셔야 바뀌어요. 원본을 고칠 거예요. 원본을 350으로 고치고 110으로 고치면 여기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옵션에 가서 뭐 하라고요?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비로소 고쳐진다. 요거는 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실기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필기시험에는 피벗 테이블에 있는 원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결과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세로 고침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예. 근데 피벗 테이블을 해보시면요, 이거 매력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자영업자 하다가 올해 2월 말에 사업자 등록증 반납했어요. 거래가 없어가지고 경고 먹었어요. 거래가 5년 동안 없으면 자동 폐쇄시킨대. 근데 거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간판만 갖고 있었어. 간판만.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동안 쭉 뭐였냐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가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았을 때 현금 거래를 하든 신용카드 거래를 하든 간에 부가가치세를 내가 받아서 대신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보내야 할 때는 서류가 있고 거기에 기록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나오는 화면을 기억을 해가지고 메모를 해놨다가 그대로 피벗 테이블에서도 자동으로 되게끔 해놨어요. 그럼 이제 원 데이터가 위에 있죠. 원 데이터가 위에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원 데이터는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아까 피벗 테이블에 가면 새 워크시트에서 출력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원 데이터가 계속 쌓인단 말이야. 거래 내용이 쌓이면 저쪽에 가서 새로 고침만 눌러주면 항상 자동으로 신고할 내용이 착 나타나는 거죠.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되고 거래 건수는 어떻게 되고 그게 자동으로 착 나와요. 마지막에 제가 신고하면서 몇 건 거래하는 것만 맞으면 부가가치세를 제가 내고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하는 거죠. 피벗 테이블만 하면 쉬운데 피벗 차트까지 하려면 좀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밑에 기출 02번 자 블록 잡으시고 피벗 테이블이 아닌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차트 할 거예요. 피벗 차트 있죠? 그랬죠? 피벗 차트 기존 워크시트고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기존 워크시트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A15번째고요. A15번째고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복잡스럽게 튀어나옵니다. 복잡스럽게 나와요.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볼게요. 연수 점수 편황표에서 저 상단에 있는 과정 코드 있어요. 과정 코드. 얘는 어디다 놓으래요? 보고서 필터에다 놓으래. 그럼 내면 돼. 끌고 오면 돼. 등급은 축필드에 넣으래. 축필드. 아직 우리 차트는 안 배웠죠? 차트 안 배운 상태에서 피벗 차트라는 건 어려운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에는 뭐를 갖다 놓으래요? 근무 점수. 잠깐만. 제가 아까 이거 잠깐 잘못 갖다 던져놨네. 과정 코드를 필터에다 놔야 되는데 뭐로 근무 점수를 갖다 놨나 봐요. 그 다음에 등급은 축필되고요. 근무 점수 값에 그 다음에 경력 점수. 근데 근무 점수는 평균이고 경력 점수 합계죠. 근무 점수는 더블 클릭을 해서 뭐로
평균으로 바꾸면 되고 경력 점수는 그대로 합계 맞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거. 얘가 지금 차트죠? 얘가 차트잖아요. 이 차트는 어떻게 하랍니까? 이 차트.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저 상단에 피벗 차트 도구 디자인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클릭을 했는데 딴 데 가 있으면 눌러보세요. 뭐가 있는지. 디자인으로 가시면 돼요. 디자인. 디자인으로 가면 요거 있습니다. 차트 이동. 어디로 이동하래요? 이 차트 이동을 어디로 하래요? 새 시트에다 하래요?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하라고 써있죠. 새로운 시트에다 표시하라고 되어있죠. 문제집 빨간색 화살표 두 번째 겁니다. 피봇 테이블은 15번째 셀에서 시작을 하는데 차트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어요? 새로운 데다가 아까 피봇 테이블은 여기다 그냥 출력을 했는데 이 차트가 나왔잖아. 차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 차트를 클릭하고 봤더니 차트를 이동해야 돼. 이동.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동 나와요. 여기도 차트 이동 나옵니다. 이동 눌러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새 시트. 새로운 시트라고 했으니까. 확인. 그러면, 아까 기출공이라는 시트, 기출공이라는 시트에는 얘만 남았고, 그 왼쪽에 차트이라고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실기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 하시오. 그러면 일단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이 목록표 있잖아요. 이 목록표를 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끌어다 놓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얘를 레이아웃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지 저렇게 하라는지 하라면 하면 되고요. 예, 하라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뭐로 하라 그러면 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나온 거를 이동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차트 이동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하면 돼요. 얘는 일반 차트로 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요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를 못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못 지워요. 이렇게는 못 지워요. 얘가 통이죠? 여기까지가 한 세트잖아. 한 덩어리죠? 이걸 통으로 삭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피벗 차트예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면 아까 그 차트는 피벗 차트가 될 수 없잖아요. 피벗 테이블이 사라졌으니까 일반 차트로 갑니다. 일반 차트. 필기시험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예. 피벗 테이블이 있을 때는 피벗 차트가 이렇게 복잡하게 옆에도 나타나는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가요. 근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이건 소스잖아. 원 데이터잖아. 얘를 삭제해버리면 뭐 살아있다 그랬죠? 새로 고침 누르면 이제 새로 고침이 안되나?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사라지면 얘를 못 건들지. 요렇게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지우면 새로 고침하면 그땐 빵빵빵빵 차트도 아무것도 이렇게 되겠지.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을 풀어봤는데요. 그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22페이지. 피벗 테이블이란 중심축을 기반으로 회전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부분합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한 상태에서 걔를 기준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에는 뭐를 놓고 열에는 뭐를 놓고 그 다음에 값을 취할 시그마 값에는 뭐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할 건지 개수를 계산할 건지 평균을 계산할 건지 합계를 계산할 건지를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블럭을 설정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걸어 가지고 기존 오크시트 꼭 지정해 주기 때문에 뭐 어디를 클릭해 주는 순간 자동으로 나타나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결과 목록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오른쪽에 나타난 표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나타난 표 이거 필드 목록 얘를 기준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함수는 어디서 바꿀 수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필드 설정을 바꾸셔도 되고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바꾸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함수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필기시험에는 함수도 물어봐요. 자, 부분합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지금 피벗 테이블 했었죠? 피벗 테이블에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에 있는 함수가 뭐뭐 있었죠? 제일 만만하게 뭐라고? 합계. 그 다음에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곱,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러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뒤에 또 나와요. 부분합, 피벗 테이블 말고 통합이라는 것도 나와요. 통합 뒤에 통합도 있어요. 통합 하나 더 메모한다 그러면 통합 이런 기능이 있는데 통합 없는 함수가 있어. 없는 함수 이거 심해네요. 중간값, 최빈값 이런 것들은 함수 목록이 없다 이거지. 그 함수에 없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합계, 평균, 최대값, 중간값. 아, 중간값이 없는 거다 이거지. 예. 중간값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흐트러져 있어요. 전부 제가 흐트러 놓을게요. 1, 5, 20, 3, 2. 여기에 중간값이 얼마예요? 제일 중간에 있는 값. 20이라고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1, 2, 3, 5, 20 이렇게 되는 거죠? 3이네? 이게 중간값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한번 내볼까요? 1, 2, 4, 3. 중간값이 얼마예요? 1, 2, 3, 4. 이렇게 나열되죠? 그럼 여기서 중간값은 뭐라고요? 3이었죠? 여기는 2.5예요. 여기 사이에 낀 거잖아요. 여기 사이에 낀 거죠? 2와 3의 산술 평균 2.5를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중간값이에요. 최빈값은 뭐냐면 이건 중간값이라는 이제 기능이고요. 중간값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이 뭐냐 이거죠. 근데 홀수계일 때는 딱 접히니까는 괜찮은데 짝수계일 때는 사이의 값을 계산해요. 그거는 최빈값은 뭐냐면은요
최빈 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발생한 수, 빈도수가 높은 수라고 해요. 빈도수가 가장 큰 값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인 용어로는 빈도라는 것은 발생한 수를 빈도라 그래요. 사람마다 번호를 부여해주죠.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4번 후보 반장 선거를 했어. 1번 1번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1번이 당선된 거잖아요. 그때 이때 최빈 값은 1이다 이런 거죠. 근데 데이터가 막 몇십만 개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빈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죠. 그럴 때 최빈 값을 계산한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그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온다. 자,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 표 볼게요. 자, 열기 눌러서 11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표죠, 표. 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걸 분석해 볼게요. 엄마가 광개토가 시험 본 성적표를 딱 가져오더니 이제 엄마가 뭐라고 난리가 났어. 야, 국어가 그게 뭐니? 영어는 제법 했네. 야, 안 되겠다, 광개토야. 너는 수학과 국어를 지금부터 집중 과목으로 공부해, 이거지. 영어는요? 영어는 그냥 항상 90 맞아, 이거야.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맞아? 그러면 영어는 90점이라는 전제하에 국어를 기존 70에서 80, 90, 100으로 늘릴 거고 수학은 80점이 기본이었는데 아까 90, 100으로 늘리게 되면 과연 총점은 몇 점이 나올 건가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광개토 엄마 이거 학대인데 이러면 아동학대인데. 자, 그러면 이 요 자리에 항상 시험 문제 비어서 나와요. 요 자리에다 뭐를 써야 되냐면 요 공식을 써야 돼.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숫자죠. 여기는 공식이 들어있죠. 이 공식을 여기다 쓰셔야 돼. 근데 책에는요 보시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 마세요. 어려워. 그냥 여기다가 는 그 얘를 콩 찍으면 돼. 나도 너랑 같어 이러면 돼. 뭐하러 공식을 그대로 또 뺏겨오냐고. 여기 있는 공식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답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는 너랑 똑같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 는 하고 쟤를 가리키면 돼요. 우리 책에는 직접 쓰라고 돼 있는데 쓰지 마시고 그냥 는 하고 삼으시면 됩니다. 선행 작업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블록 잡습니다. 블록 잡아요.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 얘 가상 분석에 있는 건 알아야 돼요. 어딘지 못 찾으면 또 힘들지. 가상 분석에 가면 데이터 표. 요렇게 뜹니다. 이 뜻을 아셔야 돼. 자, 행이 뭐예요, 행? 이 블록 잡은 거 행이 뭐예요? 국어 점수죠? 국어 점수잖아요. 여기 국어 점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얘를 찍어주면 돼. 이게 헷갈려. 자, 열. 열은 뭐죠? 칸이잖아, 칸. 수학 점수죠? 이 표의 칸이. 수학 점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래서 국어는 영어는 제외하고
영어 수와 국어를 더해서 240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 점수를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어 점수가 여기, 영어 점수가 저기, 수학 점수가 여기 있다는 전제하에 가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확인만 누르면 알아서 착 나와요. 엄마가 이걸 보고 씩 웃죠? 광개토는 죽었습니다, 이제. 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올려? 어. 아, 이러면 착한 건데. 한번 더 해볼게요. 기출공일로. 자, 여러분이 엑셀 데이터를 딱 받으시면 숫자가 적혀있는 공간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수식 입력지를 비교해보시는 거예요. 아, 2000만원, 12%, 5, 응? 공식. 이렇게 돼있잖아. PMT가 뭔진 몰라도 저 공식을 이용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자, PMT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PMT는 뭐냐면 대출금 상환금액 계산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을 이 돈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금 내셨잖아, 지금까지. 자, 2000만원 냈어요. 근데 연금을 12%로 준대요, 연. 오. 5년간 내가 연금 받을 거야. 2000만원 낸 걸 가지고 5년간 받는데 12%로 준대. 그럼 내가 매달 44만 4,889원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2000만원 돈을 빌렸어. 5년간 상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2% 연 10% 월 1%씩 내겠다는. 그럼 매달 44만 4,889원씩 내가 납부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상환금액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받을 돈 계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PMT 공식이 들어갔죠? 이 공식이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되죠. 그때 보기 싫죠? 이 글자. 이거 보이잖아, 이거. 그러면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면 안 보이지. 잠깐만, 하얀색. 안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지. 뭐 굳이 검은색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얀색으로 하면 틀려 감점 답니다.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면 우리는 감점 당해요. 자, 이제 블럭 잡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휴, 2000만원 빌리긴 빌려야 되겠는데 5년 내에 상환하기 힘들 것 같고 상환기간을 한번 바꿔보자고. 그리고 이자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자가 변동이 되는 것 따라서 매달 방 상환되는 금액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한번 두루두루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블럭 잡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에 가서. 자, 행은 어디라고요? 기관. 행이 기관이잖아. 요거네. 열은 뭐죠? 열은 이자잖아. 이자 여기 있네. 이율 확인. 이렇게 내면 된대. 블록 잡아서 뭐 컴마살 찍어주면 딱 보기 좋게 나오네. 매달 이렇게 내면 된대네. 뭐 2000만원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를 계산하는 거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는 하고 얘를 찍고요. 찍었죠? 블록 잡아서 가상 분석에 가서 이때 행은 기간이고 열은 이자고 끝났잖아요. 몇 초 걸렸죠? 한 1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표 이 문제가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연습하신 대로만 하시면 이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까 피벗 테이블은 어땠어요? 어려웠죠. 뭐 드래그 하는 것도 많았고 부분업 하려면 어떻게 돼? 정렬부터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 부분업하고 피벗 테이블이 단골이에요.
그럼 얘는 어쩌다 한번 나와. 그게 이게 나올 때 축복받은 거지. 이거 나올 때 축복받은 거야. 어려운 거 안 나오고 이게 나오면 이제 땡큐지. 예. 더 이상 없어요. 얘는 더 이상 없어. 이게 끝이에요. 아주 쉬워요.